자, 이제 테마 12번은 이제 바로 테마 11번에서 양쪽의 의뢰인을 만나서 중개 계약을 체결했고, 이제 본격적인 확인 설명, 중개 행위로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먼저 이제 기본 윤리는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중개를 함에 있어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윤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험에 나오는 게 있어요. 잘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일단 신용성실 의무는 우리 법의 이제 우리 법 29조 법의 29조 제1항 법조문이에요. 자, 누구랑 누구는 개공과 소공인은 개공과 소공이 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돼요? 전문 직업인으로 탈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나 변호사 일부러 어깨를 나란히 해야 되죠. 전문 직업인이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품위를 유지하고 다니고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하여라.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지나가면 돼요. 개공과 소공은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하여라. 자, 이러고 지나가면 돼요. 아, 이런 법조문도 있구나. 그럼 선량한 관리자의 조의 의무는 이거는 법조문이 아니고 판례입니다. 판례. 판례인데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일단 그 중개 계약. 중개 계약이라는 거 우리 반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중개 계약은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인 중개사의 관계예요. 이둘 간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일단 공인중개사법을 먼저 적용하겠지만 중개사법의 규정이 없을 때 무슨 법을? 민법을 적용해요. 민법에 중개계약과 가장 유사한 계약을 찾는데 민법에는 15가지의 전형계약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전형계약에 우리 시험범위 들어가는 건 매매, 교환, 임대차죠. 그 밖에 증여도 있을 거고 사용대차, 소비대차, 위임, 고용, 도급, 현상광고, 화해, 조합, 임치, 종신, 정기금의 여행 계약까지가 민법에 정해진 15가지 전형 계약이에요. 이 전형 계약 중에 중개 계약과 가장 유사한 계약을 찾아 이걸 적용하는 거죠. 적용했더니 민법에 있는 계약 중에서 위임 계약과 가장 유사하다라는 게 판례예요. 한마디로 중개 계약은 위임 계약으로부터 만들어진 계약이다라는 얘기죠. 자, 사무 처리를 맡기는 계약인데 일 처리를 맡기는 자는 위임인, 일 처리를 맡는 자는 수임인이라고 불러요. 수임인.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수임인 자리에 놓이게 되잖아요. 놓이게 되는데 이 민법의 수임인은 어떤 의무가 있냐? 민법의 681조에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 처리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니 누구도 개업공인중개사도 이 의무를 지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말면 돼, 두 가지만.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의 법률 관계는 민법상 위임 관계와 유사하다. 그러면 오. 따라서 개공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 대상물의 권리 관계 등을 조사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라고 해도 오. 이게 시험 지문이야, 그냥. 시험 지문이면. 오. 이렇게 보면 돼. 뒷부분이 아직 시험에 안 나온 판례인데, 이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이 중개대상물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도 다르지 않다. 그때도 의무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중개대상물이 아니라고 써 있으니까 좀 납득이 잘안 됩니다, 이게. 이게 뭐냐면은, 아직 분양계약에 체결되지 않은, 동호수가 안 나와서 분양계약이 안된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의 물건 입주권 있잖아요. 우리 중개대상물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중개하는 것인데 그랬더라도 그때 이제 개공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판사님 이건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없지요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판사님은 아니야. 네가 중개하는 물건이 중개대상물이건 중개대상물이 아니건 간에 이둘 간의 관계는 항상 어떤 관계야? 위임 관계인 거야. 그러니 너도 그때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 푸실 때 아직 안 나왔지만 개업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중개대상물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지위를 중개할 경우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 관계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러면 오라고 푸시면 되겠어요. 아직 시험에 안 나온 판례입니다. 앞부분은 이미 여러 번 출제된 겁니다. 뒷부분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다음, 비밀누설 금지 의무. 비밀누설 금지 의무는 우리 중개사법의,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29조, 29조 2항에 있는 법조문이에요. 근데 일단 비밀누설 금지 의무는 누구의 의무자부터 시작해야 돼요? 누구의 의무예요?
개업 공인 중개사 등 개공 등의 의무예요. 개공 등이란 여기 개공과 소공과 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의무란 얘기죠. 그래서 이거 빼고 읽어볼게요. 개공 등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 우리가 중개하다가 뭐 대체 어떤 비밀을 알게 되겠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뭐 의뢰인의 사생활 또는 뭐 개인정보 뭐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을 수 있는데 사생활이라면 예를 들면 가끔 이제 막 새끼손가락 짚고 하라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가끔 개공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그런 일 있을 때마다 막 입이 근질근질해서 참을 수가 없대요. 참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뭐 집에 가서도 말을 해야지 밖에서 말을 못하니까. 이런 거 비밀 누설하지 말란 얘기예요. 누설하지 마라. 근데 개공 등, 그러니까 중개 보조원도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왜 보조원에게 의회의 의무를 주느냐? 개공이 보조원한테 그러겠지. 야, 네가 말해. 토지 말보다니까 네가 말해. 이렇게 할까 봐. 그래서 모든 개공 등에게 다 적용되는 의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의무는 예외가 있느냐? 예외가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이 의무는 제외됩니다.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밀을 누설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밑에 적혀 있는데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는 그 비밀을 누설할 수도 있다. 누설할 수도 있다. 이렇게 시험에 답하셔야 되고 예외가 인정됩니다. 예를 들면 중개된 상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은 이는 취득할 의뢰인에 대해서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확인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예외가 있다는 정도만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공 등이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갔다. 이 말은 폐업한 후에도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말하고 싶어서 폐업할까봐 그런 거예요. 미치겠네. 말하고 싶어서. 해야죠. 폐업하고 말하고 또 등록하고 또 말할 거 있으면 또 폐업하고 말하고 또 등록 이럴까봐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갔다. 보조원도 잘라주고 네가 말하고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예외는 있고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지켜야 될 의무다는 걸 알았어요. 개공 등의 의무고. 자, 이걸 위반했을 경우 제재는 뭐예요? 아하, 1-1. 이것도 형벌 대상이네요.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거에 반해설 벌벌죄에 해당이 돼서 이 의무에 위반했어도 피해자의 명시하는 사에 반하여 벌하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건데 왜 처벌을 원치 않을까요? 손해배상 합의가 됐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손해 합의가 되는 경우. 합의가 된 경우는 처벌되지 않는다가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의사의 반하에 벌하지 않는다. 이 법 전체에서 이 의무 위반만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걸 찾아라. 그러면 비밀을 누설한 경우 이것만 찾으면 돼요. 다른 건 적용이 안 되고 이것만 적용된다. 이렇게 우리 기본 윤리 갖췄어. 실용성실 공정 중개 의무, 선량한 관리의 주의 의무,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이런 의무를 갖추고 이제 확인 설명 시작하는 거예요. 자, 확인 설명은 자,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이겁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자, 매도를 원하는 A. 자, 매수를 원하는 B. 자, 개업 공인 중개사. 양쪽 우리 만났죠. 만났고 계약이 체결 계약 체결을 위해 중개하는 과정일 텐데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를 우린 중개 완성이라고 불러요. 중개 완성. 그럼 확인 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야 되겠어요? 완성된 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완성되기 전에 하는 거지. 때 완성된 데 뭘 설명해요? 둘 간의 계약 체결되었는데 뭘 설명하겠습니까? 완성되기 전에 설명해야죠. 오늘 설명하고 누구한테 설명해야 되겠어? 매도인과 매수인 누구에게? 그렇죠. 취득할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해야 되는 거죠.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하는 거지 매도인에게 설명할 필요 없죠. 집 팔러 온 사람한테 뭘 설명합니까?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합니다. 완성되기 전에 설명하는 거다. 그다음 취득할 의뢰인에게 설명하는 거다. 설명할 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도 제시해 줘라. 제시해 줘라. 그리고 이게 둘 간에 이제 뭐가 체결되면 계약이 체결되어서 중개가 완성되면 내가 확인 설명했던 걸 서면으로 작성해 줍니다. 이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주어라 이거지. 확인설명서는 내가 설명했던 내용을 담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사실과 다르게 적혀있다, 뭐가 누락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완성되면 써주는 거예요. 계약에 체결이 안 되면 써줄 이유가 있어 없어요. 그게 뭐가 뭐하러 줘요? 집 안 사고 나간대 얘가.
집 안 사고 나가는데 개공이 붙잡고 아유 아이고 이거라도 좀 갖고 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계약이 체결되면 내가 확인 설명 이렇게 했었지요 라는 걸 확인 설명서에 써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양쪽 다 교부하고 개공인은 이를 3년 동안 이제 보존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뭐 하셔야 된다. 서명과 난인을 다 해야 된다. 자, 이런 걸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확인 설명부터 시작합니다. 확인 설명 의무자는 당연히 누구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무자죠. 개공이가 해야 한다고 돼 있으니까. 개공이 의무자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참고하세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 의무자는 아니에요. 다 확인 설명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자, 의무자는 개공입니다. 자, 당연히 언제? 중개 의뢰 받았습니다. 완성되기 전에 중요하죠. 여기 완성된 때 X 아주 중요합니다. 완성된 때, 완성된 후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최근에. 자, 완성되기 전에 확인 설명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권리를 여기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살 사람한테, 즉 거래 당사자에게 X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집주인한테 뭘 설명합니까? X 저 취득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하는 것이다.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냐? 성실 정확하게 설명도 하고 그리고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 주어라 이겁니다. 성실 정확하게 설명도 하고 근거 자료 제시도 하라. 토지 대장, 부동산 종합 증명서, 등기상 증명서와 같은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 자, 다시 정리합니다. 언제? 완성되기 전에, 완성된 때, 완성된 후 X. 누구에게? 취득 의뢰인에게. 거래 당사자에게 X. 이전 의뢰인에게 X. 어떻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건데, 우리가 이제 그 다음 테마에서 확인 설명서 서식을 공부하기로 했는데요. 이 서식에는 내가 확인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시했던 근거 자료를 이렇게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뭐 지적도, 임야도, 뭐 토지 이용 경위서, 등기상 증명서 이게 체크하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확인 설명서 서식을 다음 시간에 배우시면 알아요. 아시는데 이제 확인 설명서에다가 내가 확인 설명 과정에서 제시했던 근거 자료를 기재해야 되니까 체크 안돼 있으면 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았거나 또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면 위반이 되는데 이걸 뭘 보면 알수 있다고요? 이건 확인 설명서를 보면 알수 있는 거라고요. 확인 설명서 서식을 보면 알수 있는 거라고. 뭐가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다, 누락되어 있다, 근거대로 제시했다, 체크 안돼 있다. 이거 위반이란 말이죠. 위반인데 이때 개공인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돼 있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다 뭐라고 적냐면 업무정지 X라고 쓰세요. 업무정지는 X다. 업무정지였다가 500만 원의 과태료로 개정이 됐는데 개정. 그 개정된 이유를 좀 들어보시면 개정된 게 2015년이니까 6년 됐네요. 그 당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업무정지였을 때 어떤 사람이 확인 설명서를 받은 거예요. 개공이 써준 거죠, 오늘. 집에 가서 보니까, 뭐,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전혀 피해도 없어요. 피해도 없는데,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어. 근데 이 친구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친구라는 친구가 있다고. 그래서, 이거 업무정지래? 그거 다 하고 다음 달 아침에 개공한테 전화해요. 사장님,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으셨더라. 이거 업무정지던데, 석 달짜리, 푹 쉬실래요? 합의금 줄래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개공이 헐!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합의금을 줬던 거죠. 300만 원뭐 이렇게 줬다는 말이에요. 그러자 그 친구가 계속 그 일만 하고 다니는 거야. 사무실을 돌고 다니면서 계속 중개, 간단한 거 중개받고 또그 확인 설명서 완벽하게 쓰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확인 설명서 또 협박해가지고 합의금 뜯고. 계속 이러다가 어떻게 걸렸냐면 당연히 처음 들어가는 중개사무소를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이쪽에 개공이 이쪽으로 이전했단 말이에요. 이전은 하필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개공이 알아채고 저런 사기꾼이구나 해서 고발해서 이제 처벌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때 이제 법에서 이걸 개정하죠. 아, 이걸 합의금 달라고 하니까 업무정지를 안 되겠구나. 그래서 뭘로 500만 원이야 과태료를 바꾸자. 바꿔서 합의금 내느니 차라리 과태료 내고 말자 이거지. 정부 입장도 그 돈을 우리가 받자. 왜 남주냐 아깝게.
네, 소공은 여전히 자격정지입니다. 그래서 이 위반 시 제재가 매우 중요하다.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바로 고백과 자격정지. 그걸 어떻게 뭘 부인할 수 있다? 확인 설명서 부인할 수 있고 확인 설명서 중개가 완성되면 써주는 거다. 계약이 체결이 안 되면 써줄 이유가 없다. 그럼 둘 간의 계약이 체결이 안 됐다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어도 근거 자료 제시 안 했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확인 설명서 써주는 것이고 자 됐어. 이거 되게 중요한 파트였어요. 2번은 그냥 눈으로만 읽고 가시면 돼요. 중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설명할 것이냐. 확인 설명상으로 합니다. 확인 설명상. 우리 바로 전전 시간에 바로 전 시간에 그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 공부했죠. 일반 전속중개계약 공부했잖아요. 이 전속중개계약에서 정보공개사항 바로 안 시간에 정보공개사항이에요. 전속중개계약에서 정보공개사항이 어떻게 외웠냐면 8가지 더하기 꽁시지가 이렇게 외웠잖아요. 공개사항에는 꽁시지가가 있으니까 8가지가 겹칩니다. 겹칩니다. 자, 기본 여기다가 쓰세요. 특정과 같은 말이에요. 특정.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구조는 똑같은 거잖아요. 기본, 특정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권리, 특정 권리, 공법 세 개. 특정 권리, 공법, 그 다음에 상태. 그 다음에 환경, 입지, 환경, 입지,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이렇게 겹쳐요. 특정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냥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구조, 건축, 연도 등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에 필요한 상, 기본적 상, 특정,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재산권, 임차권 등의 권리관계, 특정 권리, 그다음에 공법, 공법상 거래규제, 이용제한,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거금, 승강기, 배수 등의 상태, 벽면, 노베도 상태, 환경조건, 일, 소, 진, 도로 및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기 등과의 근접성 등의 입지 조건, 그 다음에 거래 예정 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특정 권리, 공법, 또 상태, 또 환경, 입지, 그리고 거래 예정 금액 똑같습니다. 여기 이제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차이점은 취중토라고 합니다. 취중토. 8가지 더하기 취중토. 설명사항 이렇게 외웁니다. 설명사항은 8가지 더하기 취중토. 취중에 토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설명해줘라. 뭐 좀 약간 좀 느끼합니다만 취중에 토했으면 설명해라. 취중토. 취는요. 취득조세. 취득조세 종류세율.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설명하라고요. 취득의인에게 설명하기 때문이고 이전조세 X, 보유조세 X 자주는 안 나와도 이거 나오면 잘 못 풉니다.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취득조세 종류세율. 중개보수 실비 산출되어 보비 더 받을까봐 미리 설명해라. 토지형 계획, 이거 작년에 출제됐죠. 토지형 계획은 설명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X 이런 식으로 주로 이 안에서 골라냅니다. 8가지 더하기 취중토를 설명하라. 근데 이 중에서 여기 보면은 4번, 5번, 6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업, 승강기, 배수 등의 상태와 벽면, 도배 상태와 환경조건, 일소진 이런 것들은 그 집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항목들이죠. 그래서 어떤 제도를 만들었느냐. 상태자료 요구권이란 걸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개공인은 확인 설명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집주인에게 중개대상물 상태에 관하여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상태 부분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틀리지만 이렇게 나온 적은 아직은 없어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요구할 수 있고. 근데 2번이 중요한데요. 2번이 이제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매도 임대 의뢰인이 이 자료 요구에 뭐 했어? 불응했다, 불응. 불응했다는 건 싫다는 건 아니고 협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집주인이 나는 그 집을 갭투자해서 나는 그 집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어디 있는가도 못 찾는다고 내비케어야 한다고 집에 뭐 협조가 안 된다는 거죠. 협조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사실을 누구한테 매수 임차 살 사람한테 설명해 주라고 설명. 설명했더니 뭐래요? 괜찮대. 매수인. 나도 갭투자래. 생각해 말해. 그냥 사겠대. 자, 그랬습니다. 설명했더니 알겠대요. 그러면 이제 나 지금 딴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이 확인 설명서에도 기재해 주어라. 그럼 개공인은 면책되는 거예요. 면책. 자료 제공해주면 제공해준 대로 설명하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자료를 제공한 자가 책임지는 거고, 책임지는 건데, 불응했을 땐 불응 사실을, 불응했다, 협조가 안 된다 설명하고, 내가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항목들이니까요. 설명하고 적어주면, 불응 사실을 적어주면 개공인 면책되는 거예요. 설명해야 한다, 좀 기재해야 된다, 두 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두 개 다 한다는 걸 아시면 되고요. 직접 조사에 설명하라 X라고도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런 의무는 없어요. 없습니다. 상태 자료 요구권 알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둘 간의 거래 계약이 체결된 거죠. 계약이 체결되면 뭘 써준다? 확인 설명서 써준다.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 계약서 작성하는 때, 이게 확인 설명서 작성하는 시점이에요. 확인 설명서 작성 시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중개가 완성, 둘이 계약이 체결되어서 확인 설명서를 쓸 때, 거래 계약서 쓸 때, 그때가 이제 확인 설명서 작성 시점. 그때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세요. 확인 설명서 쓰라는 얘기죠. 양쪽 다 교부하세요. 양쪽 다 줘야 돼요. 손해배상 책임이 근거 자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3년 동안 원본이나 사본이나 전자문서를 보존해라세요. 자, 완성되기 전에 X. 완성되기 전에가 아니죠.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완성되기 전에, 그럼 X입니다. 다음, 확인 설명서 서면 작성 양쪽 다 교부하고 3년 동안 보존하는데, 다만 확인 설명사항이 공인전자문센터에 보관되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전자계약이라는 걸 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직은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지만은 국토부에서 전자계약서 쓰는 홈페이지를 만들었고요. 이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그 계약서가 정부기관에 보관이 됩니다.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열람에 가능하거든요. 그러니 공인전자문센터에 보관했다, 거기다 썼다는 말이야. 거기서 썼으면 계약서 쓸 때 확인설명서 같이 쓰거든요. 썼다면 이때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할 필요가 없고 보존할 필요도 없다는 의미. 그러하지 아니하다. 앞에가 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다 뭐 하셔야 돼요? 서명 및 날이. 여긴 또는이라고 잘 나옵니다. 아주 잘 나옵니다. 책임진다는 의미예요. 자필 서명 인장 날인 다 해야 된다고요. 확인 설명서에는 개공이가, 법인은 그 이 자리에 누가, 대표자가, 분사무소는 이 자리에 누가, 책임자가 이 말이에요. 이 자리 대표자라고 잘 나오니까 조심하고요. 대표자가 아닙니다. 자, 개공이가, 대표자가,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고, 소공이 해당 중개 행위를 했어. 했습니다. 네가 중개했다는 거죠. 그럼 너도 어떻게 함께 서명 및 날인해라. 개공이 작성했을 땐 개공만, 소공이 작성했을 땐 함께. 법인의 주된 사무소인데 소공이 썼구나. 대표자와 소공이 함께. 분사무소인데 소공이 썼구나. 책임자와 소공이 함께.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일반 전속 중개계약서는 책임직이었기 때문에 서명 또는 날인.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는 및, 이게 바뀌지 않도록. 밑에 왜 틀렸어요? 분사무소니까 대표자가 아니라 책임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된다. 당연히 또는이라고 잘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또는. 이거 항상 신경 쓰셔야 되고요. 자, 판례 가보죠. 판례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개공의 확인 설명 의무와 이를 안 했을 경우에 손해배상 의무는 의뢰인이 개공한테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한마디로 무상 중개였어도 확인 설명 의무가 있고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 중개 계약은 위임과 유상 계약이라 했죠. 위임과 위임 계약은 무상인 계약이 원칙입니다. 무상이 원칙이고 유상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무상 위임의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권지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건 민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죠. 그런 이와 유사한 중개계약도 마찬가지다. 확인 설명 의무가 있다. 무상으로 했어도.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는 거죠. 다음에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는 등기부로는 채권 최고액만 확인되니까 채권 최고액을 설명하면 족하고 실제 채무액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등기부상은 채권 최고액만 확인이 가능하죠. 실제 채무액을 설명할 의무는 없다. 근데 밑에 후단부는 실제 채무액을 설명을 하게 되었다면 그때는 제도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채무액을 설명할 의무는 없으나 잘못 설명한 경우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일단 이 색깔 처리된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 설명 작성 의무 다 보셨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확인 설명서 서식을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